오늘 이슈는 스토킹, 흑당 음료, 도나 문화재입니다. 봐도 봐도 충격적인 이 영상. 어제 경찰은 이 남성에게 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살 A씨는 처음에는 강간 미수가 아니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었죠.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면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 등에서 주거 침입, 강간 실행에 착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혹시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제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 우리 정말 너무 많이 봤잖아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거 스토킹입니다. 엄연한 범죄예요. 한국은 스토킹 방지법이 따로 없어서 눈에 띄는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되는데요. 지금까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뭐 외국의 경우에 스토킹 범죄는 중범입니다.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외와 비교하면 고작 벌금 8만 원뿐입니다. 이렇게 떡하니 찍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우리 정말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 맞을까요? 요거 요거 모르면 요즘 사람 아니라면서요? 대만에서 물건 넣은 흑당 음료입니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건강한 맛이라고 홍보를 하는데요. 칼로리와 당을 생각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대요. 사실 카페 갈 때는 칼로리는 포기하잖아요. 이게 칼로리도 높긴 하지만 당 함량이 특히 높아서 어떤 건 한 잔에 63g이 들어있기도 해요. 보통 하루 권장 섭취량이 50g 정도니까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칼로리가 몇인지 당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카페인 얘기하면서도 한번 다뤘지만요, 카페에서 제조하는 음료에는 성분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면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해야 하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도난당한 지 무려 25년 된 우리 보물이 돌아왔습니다. 식당 벽지 뒤에서요. 경북 안동에 있는 골동품 업자의 식당인데요. 이 만곡전도는 우리나라 1호 세계지도예요. 조선시대 관료가 이탈리아 선교사의 직방 외기에 나온 지도를 필사한 겁니다. 1994년에 동대문구 함양 박씨 집안에서 도난당했었던 걸 찾은 거예요. 그때 같이 사라졌던 1800년대 고서적 116권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골동품 업자의 비닐하우스에서는요, 조선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의 친필 목판들을 찾았습니다. 서체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죠. 이걸 암시장에 내놨다가 딱 걸렸다고 해요. 골동품이 도난 문화재인 걸 알면서도 사들여서 숨겨놓고 있었다네요. 늦게나마 찾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찾아서 다행인데 이거 말고도 현재 행방을 할 수 없는 도난 문화재 이렇게 많습니다. 빨리 돌아오길 바랄게요. 여러분, 내일이면 6월이에요. 아직 2019년의 반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잊고 있던 목표가 있다면 빨리 실행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빨리 해보자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